나는 회사원 강윤미, 40살. 이혼한 지 어느새 6개월이 되어 간다. 엄마에게 어쩌다가 이혼을 고백해버렸다. 좀 더 버티려고 했는데. 하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잘 된 것 같다. 자책 반 원망 반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없으면 죽는 것 같더니 그런 시간도 지나가고. 옛말에 일장일단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란 말이 있듯이 세상 모든 일에는 정말 장단점이 반반이라는 걸 실감해 간다. 함께 살 때 즐거움이 사라졌지만 함께 살 때의 고통도 같이 사라졌다. 함께 밥 먹을 파트너가 사라졌지만 놓고 살던 채식을 다시 시작했다. 전남편 취향에 꽉 찬 인테리어는 내 스타일대로 휑하고 궁성맞아졌다. 그 사람의 물건들이 사라진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채워졌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어졌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없어졌다. 매사에 별난 나와 함께해주던 사람이 사라졌지만 그런 나를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라졌다. 그 사람을 잃고 나를 되찾았다는 노래가 참 심금을 울린다. 그건 그렇고 추석이다. 이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엄마 아빠 만나 생각에 두려움 반, 미안함 반. 올해는 선물을 좀 더 많이 준비했다. 환절기는 물론 사계절 내내 거뜬한 고기능성 영양 듬뿍 달바의 반반 크림을 준비했으니 부디 슬픔 반, 기쁨 반이기를. 엄마 열받았을 때 얼굴에 열 식혀줄 승무원 미스트도 같이 준비했다. 원래 우리는 성격 차이가 심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반반이었는데 나이로 인한 조바심 반, 사랑 반으로 흐린 눈이 되어서 식을 올렸다. 쉽지 않은 게 결혼인 줄도 알고 꽤 따내는 조심성을 가지고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지금 생각해보니 남들 인정과 시선에 부합하고 싶은 결핍과 욕망에만 휘둘린 철딱선이 없는 애였다. 남들 다 아는 그까지 거 나도 할 수 있다고 욕심 부리는 애. 같이 듣던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넘겨버리게 된다. 아직은 좀 그렇다. 곧 이런 일도 사라지겠지. 하긴 이 아이가 뭔 죄야. 원래 매년 나 혼자 오던 친정집인데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지가 않고 왜 반쪽이 돼버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다. 짬뽕 반, 짜장면 반 그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딱 반반씩만 먹고 싶어서요. 그걸로 시키고 싶어요. 작년엔 제 반쪽이랑 같이 왔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저 혼자. 네? 아, 무인기계 저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쪽팔려. 휴게소에 올 때마다 그 사람이 꼭 사먹곤 했던 단팥빵.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된다. 경위반, 휘발유반 반반 주세요. 아, 차 터져요? 아, 맞다. 아, 죄송해요. 휘발유요. 예. 보시는 분들이 반반 드립에 킹받아 미칠 것 같아도 난 어쩔 수가 없다. 달바 더블 세라멘 크림을 각인시켜야만 하고 이 반반 드립의 폭주기관차는 이제 막 시동이 걸렸으며 브레이크는 고장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말장난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엄마 나 왔어. 나 이거 좀 받아주면 안 돼? 이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달바라고 고기능성 화장품인데 엄마 트러플 알지? 어, 그 트러플 이용한 제품 만드는 회사야. 여기 제품이 괜찮아. 환절기에 엄마 건조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뭐냐면 반반 크림이라고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앤 크림이 원래 이름인데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 여기가 크림이고 여기가 세럼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환절기 때는 크림 2대 세럼 1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거든. 그렇게 하면 딱 좋더라고. 근데 엄마 자유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섞어서 자유롭게 그냥 크림만 발라도 되고 세럼만 발라도 괜찮고. 이 달바 세럼이 원래 되게 유명하거든. 근데 이 세럼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엄마 많이 열 받았어?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얼굴 열좀 식혀줄게. 하지만 승무원 미스트라고 해서 엄마 승무원처럼 미인이잖아. 승무원 뺨치지. 촉촉해? 이것도 엄마 쓰라고. 여기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해서 샀고, 그리고 이것도 엄마 좀 넉넉히 쓰라고 이것도 준비했어. 이렇게 리본도 내가 이렇게 달았어. 살았다. 고마워, 달바. 기름하고 아빠 좋아하는 거 절편하고. 아빠 저 왔어요. 뭐야 이거? 돌싱 글자? 아. 이러고 있으니까 결혼 전 솔로대로 돌아와 버린 느낌이다. 내 결혼은 눈뚱이가 없어져 버린 꿈같이 느껴진다. 다들 뭔가 지쳐 보이는 건내 기분 탓일까? 성격이 잘안 맞아서 원래 많이 좀 부딪혔었어요. 뭘또 내가 잘못해?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됐어요. 다 끝난 마당에 할 얘기도 없어. 나 나갔다 올래요. 다안 먹어. 괜찮아. 우리는 다른 많은 커플들과 똑같은 과정을 밟았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인 척했다.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러다가 어느새 점점 서로가 받을 것만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더 많이 손해보는 것은 뺏기는 기분이 들었다. 뭐든지 반반씩 하자며 신경전을 벌였다. 청소도 반반, 요리도 반반, 데이트 비용도 반반. 그래도 여길 같이 걸을 땐참 좋았는데. 사실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다. 보고 싶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직은 반반이다. 안녕하세요. 신랑은 못 왔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아니야, 나는 물만 마실래. 바로 들어가 보려고. 내려가게. 엄마 아빠 얼굴 보기도 좀 죄송스럽고. 네가 잘좀 달래드려. 엄마 아빠가 너한테는 뭐라든? 마음이 안 좋지. 엄마 아빠한테도 너한테도. 너도 형부 잃었잖아. 너한텐 되게 잘했는데. 그러려고? 아닌 게 아니라 쟤내 밑바닥 구경 진짜 원없이 했다. 난 그게 걔가 날 그렇게 만든 거라고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해서 막 공격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거였더라고.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더라고. 아니,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건 뭔지, 내가 할수 있는 건 뭔지, 못하는 건 뭔지, 나인 건 뭐고 내가 아닌 건 뭔지 아무것도 구별 못하고 살았어. 이런 것도 배운 거 보면 결혼도 이혼도 진짜 장단점이 반반씩 있는 거 같네. 그거 알아? 이혼하고 나니까 혼자인 게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 너 이거 이혼 안 해보면 모른다. 이 세상은 뭐든지 반반이야. 그래서 준비했어.
자. 엄마 것만 준비했겠냐? 새 제품 사용하지 말고 여기 테스트 사용해봐. 응. 늘 주머니 한 켠에 넣어놓고 다녀. 나 어렸을 때부터 숙제 열심히 했잖아. 기억 못하냐? 미스트 맛이 나네. 발라봐줄게. 이거 선물 줬으니까 오늘 계산은 반반이야? 왜 엄마? 아니야, 필요 없어. 아, 관둬, 엄마. 나 이것도 무거워. 많아. 아, 됐다니까. 아, 나 이거면 돼. 나다될 거야, 엄마. 하지 마. 들어가, 엄마. 반은 깎여 나가고 반은 채워지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한 무분별한 원망은 깎여 나가고 내가 몰랐던 나의 부족함과 미성숙함은 조금씩 채워진다. 터무니없는 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깎여 나가고 너의 말만 믿고 나 자신을 덮어놓고 자책했던 과소평가는 채워진다. 나에 대해, 관계에 대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오류들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럴수록 그리움도 미련도 외로움도 사라져간다. 꼭 정육점에 나라는 고기를 내놓고 어떤 남자한테 팔리나 안 팔리나 몇 등급이 매겨질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 나는 바보인지 이걸 이제서 알았다.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연애책을 읽어가면서 사랑을 찾아 헤맸다. 그러면서도 성격 좋은 척, 당당한 척, 현명한 척, 매력 있는 척, 치명적인 척,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했다. 그렇게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전제부터가 틀렸으니 당연했다. 내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전제. 내 반쪽과 함께 그 전제를 떠나보내련다. 더 이상 무리하거나 애써 타협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나라는 고기는 수요도 공급도 없는 존재가 되어 풀밭으로 돌아간다. 존나 멋있다. 왜 이렇게 잘 써? 와, 정육점 고기 비유 미쳤다. 와, 풀밭으로 돌아가는 거. 와. 아, 존나 소름 돋아. 너책 쓸까? 진정성 반, 광고 반, 진심 반, 드립 반. 추석엔 달바.